안녕하세요, 랩탈리아의 배동찬입니다. 오늘은 그 랩탈리아가 최고조의 이벤트 매출 7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7억이 진짜 맞느냐, 매출이. 솔직히 지금은 아니고요. 예전에 잘 나갈 때, 랩탈리아가 잘 나갈 때는 7억을 찍어준 적도 있었죠. 보통 잘 나가는 시기가 좀 오래됐어요. 지금 처음에 2004년도에부터 뭐 랩탈리아가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저희 형님, 둘째 형님과 삼촌이랑 이제 둘이서 이제 샵을 열어서 1년 동안 했는데, 거의 뭐, 처음에는 뭐 한 8평짜리 조그만 샵에서 시작해가지고, 보통 월 한 100만원 찍었나? 거의 뭐 벌어들인 돈이 없어요, 1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년도부터, 안녕. 그 다음 년도부터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오너가 셋이 됐죠. 이제 셋이 돼서 같이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신상품 개발, 뭐 세트물 개발, 뭐 여러 가지 동물들 세트, 뭐 다양한 정보들 공유, 많은 걸로 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다음 년도부터는 거의 연매출 7억까지 찍었죠. 한참 잘 나갈 때 그 시기에는 약간 이쪽 애완동물 시장이 음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되게 그 뭐 카페나 이렇게 뭐 특출나게 뭐 진짜 매니아, 말 그대로 매니아층을 위한 그런 샵이 몇 군데 있었을 뿐이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때는 조금 대중적으로 이제 홍보를 많이 했어요. 뭐 신문, 잡지, 방송 출연, 뭐 어디든지 나가서 무료협찬 제가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나가고 동물도 협찬해주고 그래서 많이 알렸어요. 알린 만큼 매출도 올라가고 그리고 저희 샵이 알려지는 만큼 매출도 올라가서 7억이라는 매출, 1년 동안 7억 정도 매출까지 찍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잘 되진 못했죠. 시간이 가면서 안 좋은 일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어요. 벌어질 때는 확 벌었는데 나갈 때도 순식간에 나가더라고요. 보통 이제 거기에서 제가 욕심을 좀 많이 부렸어요. 욕심을 부리다는 게 뭐냐? 이제 좀 더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뭐 직원들도 많이 쓰고 보통 그때 일할 때 많이 썼을 때 9명? 뭐 오너들까지 포함해서 9명까지 일한 것 같아요. 최대 9명의 뭐 물건들 신상품 개발할 때도 대량 좀 더 원가를 싸게 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잘 나가지도 안 나가는지도 확인되지도 않는 상품을 가지고 대량으로 사들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도 많이 나가고 벌어들인 돈이 거의 대부분 많이 그런 식으로 날아갔죠. 거기에 이제 전기세 제가 예전에 했을 때 3년에 이제 유리다 보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올 때는 뭐 한 달에 300만원씩도 나왔어요. 그래서 겨울철 내내 막 1500 막 그 정도까지 찍은 적도 있는데 그렇게 지출이 점점 많아지고 모아둔 돈은 없고 모아둔 돈이 없는 이유는 신상품 개발이나 이제 직원들을 자꾸 써서 좀 더 키우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모은 돈 없이 자꾸 그런 데만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죠. 뭐 샵을 분쟁을 연다 했다가 약속을 펑크내서 뭐 용품이건 뭐건 장이건 왕창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돈이 까이고 또 이사를 가게 되면서 또 돈이 까이고 돈이 이제 점점 부족한 상태가 되고 뭐 안 좋은 일이 자꾸 터졌어요. 그렇게 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물론 그 중간에 이제 타란툴라를 좀 더 정식적으로 CB 가능하도록 이제 법인으로 바뀌고 랩탈리아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5년 동안 싸우면서 소송 비용도 많이 나가고 그동안 힘든 일도 많이 생겼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돈이 부족하게 됐고 부족하면 이제 대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대출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대출을 하는 순간 인생 종치입니다. 그 대출을 때려박는데 별로 안 되는 돈을 대출했는데도 그 돈을 때려박는데도 보통 4년, 5년이 걸렸어요. 물론 장사가 잘 됐으면 금방 갚았을 텐데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안 좋게 돌아간 상태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랩탈리아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엄청나게 키웠고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직원도 필요했고 뭐 월세건 전기세건 나가는 비용은 많은데 벌어들인 수익은 적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끝도 없는 나락의 길로 떨어졌어요. 그게 좀 오랜 시간 됐어요. 나중에는 월 마이너스 300, 200, 300 그냥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200, 300을 찍었는데 그게 몇 년이 되니까 몇 억이 됐겠죠? 그 돈을 다시 때려받기 위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거의 10년 이상 투자한 것 같아요. 물론 마이너스 터지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거의 1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죽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거의 웬만한 빚은 거의 많이 쳐서 이제 거의 만 빚은 이제 조금밖에 안 남긴 했는데, 아, 물론 가족들한테 진 빚은 아직도 못 갚았어요. 가족들한테도 많이 빌렸는데, 그건 다 갚지도 못했고, 지금은, 이쪽으로 이사와서, 이제 제가 혼자서 일을 하면서, 물론 그 전에 형님들하고 일하면서 좀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어요. 뭐 법정소송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자꾸 형들하고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 충돌이 많아서 일하는 시간보다 싸우는 시간이 많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물론 그전 직원들도 문제였어요. 저를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직원들 저한테 욕 많이 먹었죠. 제가 넵탈리아 씹는 직원들 많을 겁니다. 오랫동안 남아서 좋은 직원들도 있었지만 뭐 특히 뭐 결혼해서 뭐 가신 분도 계시고 좋은 직원 많았지만 안 좋게 끝난 뭐 직원들이나 알바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성격이 그지 같아가지고 좀 욕도 많이 하고 잘못을 때요 욕도 많이 하고 승질 많이 부리고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때 이후로 좀 많이 바뀐 게 많아요. 좀 많이 바꿨어요. 제가 필요 없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혼자서 하다 보니까 다 버렸어요. 뭐 번식하는 것들도 많이 버리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줄여요.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도 솔직하게 3명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일을 혼자서 하고 있어요.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일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다 보니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의 일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파충류 쪽을 좀 많이 내려놨어요. 그전에는 많은 파충류를 갖다 놓고 키웠는데 지금은 타란툴라 위주로만, 왜냐면 지금 제가 혼자서 그 많은 걸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타란툴라만 위주로 많이 지금 하나하나 밀고 가고 있는 상태고, 그 중간에 멍이멍이님, 착하신 멍이멍이님, 이분이 많이 도와줬어요. 진짜로 많이 도와줬어요. 왜냐면 제가 돈이 없고 힘들 때 수량 조금씩이라도 주시고 타란툴라에도 주시고 그리고 돈도 나중에 받는 후불제로 받아주시면서 많이 도와줘서 저도 그만큼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지금 이렇게 잘 된 것 같긴 해요. 요새는 솔직하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요. 지금 유튜브를 촬영 편집 잘 도와주시는 이다니엘님 감사하고 멍이님도 감사하고 이 두 분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한테 큰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뭐 그 중간중간에 뭐 다른 브리더님도 도움을 주시는데 이분들은 좀 달라요. 진짜 뭐 가족과 같이 도움을 주니까 제가 힘든 걸 알고 그만큼 도와주시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러면 지금 형편이 지금 7억 매출, 네, 7억 매출은 못 찍어요. 절대 못 찍죠. 왜냐면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 예전에 유튜브를 벌써 시작하려고 한 지가 벌써 3년이 지난 것 같아요. 3년 지나서 지금 유튜브를 계속 못하다 이제 시작을 했는데 좀 많이 늦었어요. 근데 늦어도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이다니엘님, 이다니엘님입니다. 네, 이름이 좀 힘드네요. 이분이 도와주셔서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니까 한 겁니다. 네, 너무 늦어지면 더 이상 안 됐고 제가 이제 나이가 너무 들다 보니까 건망증도 심해지고 머리가 돌아가는 회전 속도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리고 체력이 우선 많이 딸립니다.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는 거는 지금 솔직하게 제가 매번 오시는 분들한테 똑같은 말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다른 샵에서 생물을 사가지고 저희 샵에 질문을 해요. 자꾸 이거는 오래됐어요. 정통이에요. 그냥 다른 샵에서 생물 사고 뭐가 아프다 뭐하다 저희 쪽에 연락이 와요. 그러면 저는 설명을 드려요. 뭐 이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저희 사이트에 아무리 글을 떠나도 저희 사이트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오래되다 보니까 뭐 집하고 비슷해요. 한 집에서 오래 살다 보면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아져요. 짐이 많아지고 점점 쌓이죠. 그게 정리도 안 돼요. 그 비슷해요. 저희 쇼핑몰도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씩 쌓인 것들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어려워하시고 좀 오래 되셔야지만 알 수 있는데 정리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동영상 촬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더 빠르게 사람들이 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유튜버는 옛날부터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준비를 그러니까 시대에 뒤떨어진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조금 사회 흐름을 많이 쫓아가지 못해요. 잘. 그리고 좀 늦게 발견되죠. 그 뭐 쉽게 뭐 다정한 흑형, 다흑님이죠? 뭐 정부르님, 이런 분들 유튜버들 시작할 때 저희도 마찬가지로 같이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리고 일에 쪼들리다 보니까 쫓아가지 못했어요. 그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예전 많은 분들한테는 많이 설명드렸는데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서태지예요. 왜 서태지가 존경하느냐? 성공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하건 본인이 성공하고 남들보다 위에 좀 올라갔으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뭐 다장 흑형이님이나 뭐 정부르님, 저보다 나이는 어리겠지만
그분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가 해서 지금은 위치에 올라갔어요. 어느 정도 위치에. 그리고 지금 뭐 매출 순위 외환동물 쪽, 희귀 애완동물 쪽, 뭐 다른 소동물 말고요. 그런 쪽에서 거의 뭐 상위 클래스까지 끌어올려가지고 거의 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저희 뭐 랩탈리아나 뭐 예전 탑 클래스 샷들은 많이 주저앉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대세예요. 대세로 다 끌어올라갔기 때문에 그분들은 확실히 인정해줍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저는 성공하신 분들은 다 인정해줘요. 성공하지 못하면 네 그만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랩탈리아는 예전 매출의 한 3분의 1 정도 좀 되려나? 그 정도까지는 끌어올렸어요. 다시 이제 겁나 노력했어요. 지금 2년 3년 동안 거의 막 장난 아니에요. 지금도 몸이 많이 망가졌는데 젊어서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몸 특히 몸 쓰는 일을 하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사무실에 의자에 앉아서 있는 이제 짬이 되니까 나이가 들어있으니까 앉아서 그냥 누구 시키고 부려먹는 위치인데 저는 제가 나서야 돼요. 제가 직접 해야 되고 그걸 직접 해야지만 이만큼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직원들도 솔직하게 지금 못 구하고 있어요. 그 뭐 월급도 중요한데 그만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구하기 힘들어요. 뭐 조금 일을 시키면 힘들다고 그만둬버리고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 알바 뽑았을 때랑 지금 알바 뽑았을 때 느낌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직업만 있으면 더 많은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지금 솔직히 제가 혼자서 다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시간 때문에 매출을 더 이상 못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저한테 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좋은 직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7억 정도는 네, 뭐 찍을 수는 있을 것 같네요. 한 1, 2년 안에? 1년 안에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는 힘들고 직원이 안 들어오면 1년 안에 못 들어오면 제 체력이 고갈돼서 더 매출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고갈될 수 있는데 지금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체력이 많이 고갈돼서 일을 못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라도 만들어 놓고 정보를 공유시켜 놓으면 고객님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물론 저한테도 나중에 뭐 이거 유튜브 수익 많은 걸 바라진 않아요. 솔직하게 보통 한 연금 정도 한 100만원 150만원 한 5년 뒤에요. 그 정도 생각하고 하는 거라 유튜브 가지고 돈 벌려는 생각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냥 이런 정보들을 좀 남겨놔야겠다. 그러니까 랩탈리아 이름 걸고 배성찬이란 내 이름을 걸고 이런 정보. 왜냐면 15년 16년 됐는데도 랩탈리아 예전에는 랩탈리아 하면 다 알았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몰라요. 랩탈리아 아시는 분들이야 예전에 랩탈리아 이용했던 30대 뭐 20대 후반 어린 친구들은 20대 후반이겠네요. 좀 나이가 있는 친구들은 30대 저 다 뭐 40대도 있을 수 있고요. 보통 그 정도라 이제 젊은 층들은 아예 랩탈리아에서 아예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랩탈리아를 모르다 보니까 그런 정보다 이런 것들도 뭐 저희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많은 정보도 못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좀 제가 지금까지 16년 동안 뭐 쌓아온 지식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려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고 7억 매출은 어렵진 않아요. 누구나 노력하고 하면 됩니다. 그 이상도 낼 수 있겠죠. 지금 그 이상 내는 샷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알지는 못하겠고 그 이상 되는 매출 올릴 수 있는 샷도 많을 거고 본인이 진짜 열정을 가지고 노력만 한다 그러면 뭐 7억이건 10억이건 할 수 있어요. 저 역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늙은 나이에 늙은 나이에요. 지금 이게 왜 늙은 나이냐, 너무 젊었을 때 고생하다 보니까 몸이 지금 한 50대인 것 같아요. 50대 이상 된 것 같아요. 몸 체력 상태는 그러니까 한 7시만 딱 되면 칼퇴근해요. 요새는 칼퇴근하지 않으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 정도로 많이 망가졌는데 그만큼 노력한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막 이런 샵이건 어떤 일이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좀 아쉬웠던 점들이 있어요. 뭐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샵을 열거나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노력을 많이 안 하세요. 그냥 샵 열어놓으면 잘 되겠지만 생각하고 노력 안 하고 그냥 앉아있어요. 장사 안 되면 컴퓨터만 보면서 왜 장사 안 되지? 왜 손님들 안 오지? 이러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많이 봐왔어요. 주변에서도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본인이 장사가 안 되면 그만큼 발품을 팔아서라도 이제 전단지를 돌려서라도 손님들한테 알리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만큼 자기가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시간
전단지 돌리면 10만 원의 매출이 올라간다 그러면 2시간, 3시간 돌려서 30만 원, 40만 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야지만, 네, 되는 거지. 그냥, 무심코 분점, 예전에 분점 열으신 분도 많았는데, 그냥 앉아있어요. 장사 안 된다고. 앉아있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래 봤자, 한 달, 두 달, 세 달 가면, 월세, 전기세, 이런 매출. 그러니까, 계속 돈이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러면 더 안 돼요. 왜냐면, 돈이, 수중에 돈이 없으면, 물건을 필요로 할 때, 사야 될 때, 사지는 못해요. 여름철, 특히 생물 같은 경우는 계절별 생물들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 시기에 맞춰서 생물들을 구비해놔야 되는데 구비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면 악순환은 계속 이루어져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샵을 열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제 젊은 층들, 뭐 대학생들이나 뭐 이런 분들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샵을 많이 추천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오시는 분들이나 어린 친구들한테 샵을 열지 말라고 해요. 샵은 솔직하게 예전에는 샵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열어서 좀 홍보만 해도 좀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대형 샵들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로 알려진 샵들도 있고 그리고 돈이 진짜 많아서 돈으로 밀고 나가는 샵들도 있어요. 이런 샵들 틈에서 예전같이 만약에 물건 이런 뭐 수입품들 만약에 이거 5천원에 가져오면 예전에 만원에 팔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거 그러지 않아요. 수입품들이 지금 수입 단가는 올라갔는데 판매가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뭐 심한 거는 뭐 5% 10%도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마진율이 그러면 카드 수수료 빼고 뭐 택배비 빼고 뭐 박스 포장비 빼고 이것저것 빼버리면요 남는 게 없어요. 안 파는 게 더 이득인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남들과 다른 남들과 다르지 않고 그냥 남들이 하는 것처럼 샵을 열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돈이 차라리 많다 그러면 대량 구매해서 단가를 낮춰서 팔아버리면 네 그만큼 마진 많이 남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샵을 여시려고 한다 그러면 힘들어요. 차라리 진짜 말 그대로 브리더! 브리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브리더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자유시간도 많고 저희 샵도 수입일 그러니까 잘 됐을 때 수입 위주로나 아니면 브리더나 아니면 샵 위주로나 상품 만드는 이거를 그냥 한 가지로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실수한 거죠. 다 하려고 그랬어요. 다 싹 다 수입도 하고 브리더도 하고 뭐 다 하려고 그랬어요. 다 하려고 그러니까 네 망가진 거예요. 뭉그러졌죠. 네 무너진 건데 너무 과한 욕심은 네 이런 사태를 만들어지네요. 제 젊은 날 다 갔습니다. 레탈리에 다 꼬라박았고요. 젊은 날 다 꼬라박고 모아둔 돈 별로 없고 아 지금은 이제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 그전에는 모으지도 못했어요. 네 물론 지금 모은다기보다는 가족한테 들어간 돈이죠. 가족이 생기다 보니까 그전에는 저 혼자 있을 때는 뭐 입지 않고 먹지 않으면 됐는데 지금은 가족한테 무조건 나가야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 때려박아서 네, 저희 통장에는 빵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형편이 딱 어느 정도 들어와서 딱 나갈 수 있을 만큼만 그러니까 타란툴라도 제가 매입할 수 있는 만큼만 용품도 이만큼 내가 구비할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차는 여기 이 정도 네, 이 정도 벤치 정도 끌 수 있을 정도까지가 지금 현 시점에 지금 레탈리아예요. 솔직히 많이 뭉그러져서 저 무시하는 레탈리아를 무시하거나 저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돈 많은 분 그러니까 뭐 떠서 진짜 돈 많이 저보다 많이 벌고 있으면 무시하셔도 돼요. 근데 저보다 돈 많이 못 벌면 무시하지 마세요. 네, 네 그만큼 제가 옛날에 잘 나갔다고 이렇게 컷대 높아서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그분들한테까지 무시당할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 정도 무시할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이만큼 시간을 투자했고 레탈리아에 그만큼 노력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무시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저만큼 열심히 하면서 하시는 분이라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네, 무시하시면 안 되겠죠. 네. 지금 뭐 얘기는 길게 했는데 7억 매출은 예전에 찍었고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올린 거고 이 영상으로서 제가 또 한 번 더 재생하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멍이멍이님 네 많이 도와주시는 브리더고 진짜 착하신 분이에요.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착해요. 지금 저랑 오랫동안 남아있는 분들 뭐 짱글 사장 연수씨도 착하신 분이에요. 착하셔가지고 저랑 이게 샵이건 뭐건 브리더건 오랫동안 계속 연락하고 있으신 분들 보면 좀 다 착해요. 저랑 비슷해서 성격이 퍼져요. 자꾸 퍼주다 보니까 못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늘어나면서 레탈리아가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움 주신 만큼 저도 최대한 노력,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니까 앞으로 좀 여러분들께서 좀 도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Thank you.